Nice game to eat.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일단 뭐 저희가 저희 앞에 장문의 성명문이 김동수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25분간의 인터뷰 내용을 A4지 한 장 반으로 압축했어요. 압축한 게 아니라 이거 외에는 다 쓸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별 내용이 없어. 지금 연상팀들이 짜증을 내고 있대잖아요. 정말 식상한. 네. 네. 진짜 교과서에 나올 법한 내용들만 싹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가죠. 여러분이 딱히 뭐. 3부에서 이것도. 네. 별게 없어서 진짜. 뭐 살짝 얘기할까요, 그냥 뭐. 3부에서 중요한 얘기 많은데. 그러네. 썰풀게 많아.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 이거 보면은. 질문을 누가 하고 답변을 누가 하는 걸로. 도수 영입하실 의향 있나요? 야 이거 표현력 보세요 이거. 도수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볼 때는 정말 가지고 싶어요. 근데 마시는 순간 죽습니다. 탐은 나지만 마시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어? 아 장사꾼의 기질이? 일기 쓰네? 결국은 도수는 뭐죠? 영입할 수 없다. 그렇죠. 독이 든 성배다. 탐이 나지만 마시는 순간 죽는다. 네. 급하면 마셔야 돼요. 필요하면. 필요하면 팀에 이제 이 팀을 폭발시키자. 그리고 여기 이제 현재 사태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당연히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실패했다거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성 지원대 이게 보면 결국은 위기입니다. 그럼요. 성장통입니다. 그거네요. 이걸로 압축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네.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얘기 드립니다. 네. 이런 네, 얘기 드리고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 그래도 한 장만 정리해놨는데 네, 좀 읽어줘요. 방송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나요? 성적을 올리면 방송의 노출도도 올라갑니다. 노출도가 올라간다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다거든요. 당연히 성적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에 뭐해? 이게 사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떤 그 북미팀 모토가 네,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프로라면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방송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좀 새로운 시스템을 좀 가보자. 방송으로 노출을 한다고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동수나 저나 그것 때문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건데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찾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올 수 있지만 뭐 그것만 아니고 스크림하거나 이런 것들 또 방송 안 하는 또 연습 시간은 분명히 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면은 LOA TV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볼 이유가 없어요. 깜짝아. 어떤 면에서? 못하니까? 아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게 못하니까 아니에요? 솔랭 방송 볼 거면 콘셀러드 방송 보면 되지. 그놈의 콘셀이라는 얘기 많던데요. 그러니까 볼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뭔가 어지러운 느낌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편성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생방송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차라리 시간이라도 정해놓고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스크림 시간 이런 거라도 공지를 떴으면 찾아가라도 볼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 뭐가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없어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뭐 모르겠어.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작부터 무조건 높은 그런 실력과 높은 시청률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막 그냥 하는 느낌이니까 모든 게 이것도 e스포츠고 어쨌든 스크림 과정에서 지고
문제가 발견되고 이러면은 사소한 것들이 다 문제가 되거든요. 잘 될 때는 사실 그쵸?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안 될 때는 별거 아닌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방송이 나의 실력 향상에 문제가 되고 내가 프로에 되는데 방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꾸로 말해서 그 방송 빼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온 건지 아니면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방송은 그냥 핑계고 나머지 시간조차 내가 성실하게 안 했는지를 그렇죠.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다 겹치는 거죠. 안 될 때 나이스 게임 TV도 방송이 다 재미없다 이런 얘기할 때 출근부터 잡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다 재밌다 재밌다 할 때는 출근 뭐 좀 늦게 하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기 컨디션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안 될 때는 누구는 일찍 나오고 누구는 늦게 나오고 이런 것부터 이제 서로 불만이 막 쌓이고 그런 일들부터 다 잡는 순서로 가는데 지금 팀에는 사실 그런 거죠. 안 될 때는 뭐든지 다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국가대표도 갑자기 청바지 입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아, 들어올 때 자기 차 100m 전에서 내려서 양복 입고 걸어와라 막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잘 안 될 그렇죠, 때는 그렇죠. 그런 것부터 잡는 거거든요. 예, 네, 사실은. 맞아요. 그런 입장인 거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이 사태에 대해 엘리언웨어 입장과 엘자이엠 선수를 입당 신청했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전화 왔었네. 엘리언웨어에서 전화가 엘리언웨어에서 전화가 왔대요? 네. 왔었네. 동생한테. 엘리언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고 LGI의 일단 역시 이 문제들을 제가 선수를 통제할 수 있는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입니다. 이런 굉장히 좀 식상한 대답을 했는데 네. 에일리언웨어도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네요. 모르지 그쵸? 않죠. 모를 수가 관심이 없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 하시는 거고. 그럼요. 자기의 스폰이 붙어 있는 팀인데. 갓벤에 떠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 환경이 창 모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280720을 동생은 일단은 뭐가 어찌됐고 됐고요.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그건 있어요. 자기만이 그러면. 아니라 에일리언웨어 팀을 만들 때 그렇죠. 이런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방송으로 노출을 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선수들로 꾸리는 거가 조건이었던 거고 맨 뒤에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오해하고 계신 게 에일리언웨어에서 선수들의 개인 방송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건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에일리언웨어 팀은 시청자 팬들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팀이 되는 게 첫 번째다. 방송은 내가 고집하는 거다. 아 그럼 계약상 돼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아. 동수형이 뭘 밀어붙인 거잖아. 김동수만의 마음속에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제가, 제일 핵심이다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아하.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미래 계획도 있습니다. 이게 잘 완성이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팬분들은 하나의 팀이 하루 일과를 단순 CCTV처럼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카메라 워킹과 다이나믹한 다양한 소재들을 통해서 하루 종일 팀의 예를 들어서 탈주 이분 제가 봤을 때 감독 안 해야 되잖아요? 정치해야 돼. 아니면 뭐 롤마켓 봐서 팔던가. 카메라맨 해야 돼, 카메라맨. 아니, 롤마켓에서 파는 거는 원래부터 잘 파는 건 원래 잘 팔았잖아요. 파는 거에 대한 전설이네, 고. 한마디로 시트콤을 찍고 싶다는 거죠. 팀 에일리언웨어 시트콤. 네. 어떻게 벌어지는지. 밥 먹는 거서부터. 이런 것들 하고부터. 좀 재밌죠, 확실히. 그게 즐거우면 잘 되면 정말 재밌어요. 네. 어느 순간에 안 될 때 약간의 갈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드라마가 갈등 살짝 있다가 해결이 되면서 재밌어지는데 갈등이라도 이게 터지면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성장통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 나와 20세 이상 조건은 고등학생.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20세 이상을 구하고 자기를 이해해 줄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공한 선수 출신의 지도자들이 실패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실패의 길을 걷는 경우는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자기는 어떤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감독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했었던 방식, 자기만 왜 쟤는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그 선수들의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능력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했을 때 선수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만큼 그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번 일을 통해서 뭐 나름도 방향 좀 회기도 있고 하는 거니까는 뭐 네. 앞으로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또 김동수니까는 항상 자,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하고 이건 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네. 제가 사실은 뭐 2부 때 WCG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WCG가 월드 사이버 게이밍 WCG가 게임즈 게임님은 월드 사이버 게임즈 네. 작년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가장 핫한 종목이 빠지면서 네. 많은 게임 팬들한테 관심 그 종목 자체를 너무 잘 못 정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못 안 가졌죠. 근데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가 들어갔어요. 종목 네. 공식 종목 네 공식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작년 WCG 얘기를 해보자면 중국에서 펼쳐졌죠. 네. 네. 군산 성적도 되게 안 좋았어요. 한국이 금메달 하나. 어느 부분에서? 스타크래프트 2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 맞을 거예요. 맞죠? 여러모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다른 네. 때에 비해서는 네. 조금 못 받았던 그런 얘기. 뭐 여러 가지 루머도 있었죠. 뭐 모바일 게임으로만 한다. 뭐 이런 루머도 그렇죠. 있었고. 네. 그러면서 종목 자체가 굉장히 늦게 결정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발표된 종목이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또 했었던 국가대표 선발 국가대표 선발전을 했던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아케이드 에디션. 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2 군단의 심장. 하고요. 워크래프트 3. 있습니다. 워3가. 워3 네. 이번이 마지막. 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요. 내가 하려나 가서? 오성준 있잖아. 네, 맞아요. 워3가 어쨌든 뭐 언제 뭐 그만둔다 끝난다 뭐 이런 얘기하셔도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발표가 났고 네. 대신에 올해 마지막인 대신에 뭔가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대요. 네. 워즈 사이버 게이밍에서도 게임즈요. 네 게임즈 WCG에서도 그리고 또 작년에 이어서 월탱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탱크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크로스파이어 그리고 피파 14 피파 온라인 아니고요. 네 피파 14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모션 종목이 또 있죠. 네네. 텐센트 게이밍이라서 사실은 좀 낯설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는. 네. 어센트 파이어라는 게임이랑 QQ 스피드 레이싱 네. 게임하고 FPS 게임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텐센트가 엄청난 사실 텐센트라는 중국의 이제 퍼블리셔 유통사가 한국 게임으로부터 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지금은 라이엇 게임즈의 대주주이자 블리자드의 대주주가, 됐어요, 대주주가 됐다는 네. 예. 게임업계에서 좀 큰 진짜 크죠 진짜 네, 큰 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WCG 프로모 종목 던전 앤 파이터랑 크로스파이어 이 두 개 한국 게임 이 두 개로 중국에서 엄청난 네, 성공을 해요. 네. 그리고 이 텐센트가 QQ 메신저라는 한국의 네이트온처럼 그런 보편화되어 있는 메신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망을 활용을 해서 유통에 접목을 시켰는데 대성공을 거둬요. 그러니까 거기에 QQ 메신저에 로그인을 하면 거기에 밑에 무슨 게임 아이콘인데 그걸 누르면 그냥 바로 게임을 할 수 있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로그인이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로 회원가입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게임을 게임이 좀 재밌는 게임이면은 텐센트는 QQ 메신저라는 거를 정말 10분 잘 활용을 해서 이걸 성공을 시켰죠. 대박. QQ 메신저 자체가 좀 거의 독과점적인 느낌. 그렇죠. 우리나라 네이트온이 다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네이트온이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에 좀 밀려가지고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모바일로 이제 좀 그 카카오 이런 거 좀 편하게 빨리 전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뭐 실수가 있었던 거고 어쨌든 거의 네이톤도 거의 메신저 쪽에서는 독과점 하고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텐센트가 내놓은 게임들이 이제 프로모션 종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WCG 사실 저희가 좀 관여하는 게 많죠. 네. 그렇죠. 일단 리그 오브 레전드부터.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8월 클랜베틀 참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내일까지 네. 그쵸? 토요일까지 나는 받고 있는데 이 클랜베틀에서 상위 입상하는 네 두 팀 8월 정원전 1, 2위에게 WCG 측에서 상금 100만원, 50만원을 추가로 또 지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WCG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2차 예선에 나갈 자격을 드립니다. 야 이건 진짜 이번 네. 8월은 네 이 2차 예선이 9월 최강 클랜전 우승 팀에게도 또 이제 2차 예선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2차 예선 자체가 아마 그 세 개 팀과
나머지는 프로팀. 무조건 프로팀. 그쵸? 전체 프로팀과 바로 맞붙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섯 팀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그 다섯 팀이 8강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8강은 다섯 팀 플러스 그 CS를 월챔 국가대표로 참여할 팀 세 팀. 그리고 이렇게 8개 팀을 통해서 최종 국가대표로 선발을 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에만 또 상금이 500만원, 200만원이 걸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월챔에서 3위 안에 올라간 팀과도 클랜 배틀에서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렇죠. WCG가 사실은 많은 프로게이머들한테 되게 상징적인 국가대표라는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그쵸? 그런 맞아요. 유일한 대회였었잖아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런 어떤 국가별 매치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뭐 종합 종목이란 느낌도 그렇지만 글로벌 대회 개념 자체 통합 이런 큰 사이즈의 대회가 사실은 WCG가 가장 역사가 오래됐죠. 크고 오래되기도 그렇죠. 했고 그렇죠. 관심도 가장 많이 받고 그렇죠. 초기에는 사실 뭐 스타크래프트 네. 때문에 한국이 좀 많이 꿀을 네. 그리고 사실 WCG라는 대회 자체가 한국이 주최 그쵸? 네, 그렇죠. 주관 WCG가 결국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계속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네. 어느 글로벌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초반은 한국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LOL이랑도 사실은 좀 인연이 깊은 게 그 LOL WCG 국가대표 선발전이 어떻게 보면 한국 LOL에서 어떤 그 첫 네. 그쵸. 한 섭이 나오기도 전에. 네. 그렇죠. 글로벌 네. 대회이자 공식적인 대회였고, 그때부터 흥행이 됐잖아요. 네. 그때 사실 있었던 일이 사실은 채떡과 링트럴의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그렇죠. 물론 사이좋게 웃으면서 이제 뭐 기사도 뜨고 네네. 했습니다만, 그때거든요, 바로. 그렇죠. 예.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 클랜 배틀. 스컴스도. 스컴스도. 네,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강키는 매우 바로 내일까지 강키가 팀을 완성을 결국에는 못 시켜서 아예 그렇죠 했으면 시켰을 텐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팀을... 된 거예요? 어쩌다 강키가 저희 팀이 됐죠? 저는 어쩌다 그 팀이 됐죠? 그냥 선택했어요 싫으면 싫다고 하는 거 싫다고 안 했잖아요 당군의 초이스 오 당군하게 선택받은 남자들 네. 안 물어봤어요? 네 안 물어봤어요 난 누가 물어봐도 철권하는 거 아니에요? 아... 철권 안 할래요? 아니요 할래요 저도 물어봐주세요 해 넌 그냥 역시 그럼 야 하는 거지 그럼 하는 거지 시키면 해야죠 모르거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시킨 건 아닌데? 아 그럼요 누가 아, 시키지 그럼... 않았어요 네? 원래 그...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왜왜왜왜왜 아니 아니 원래 그 뭐 아니 아니요 왜, 강원래 씨가 요즘에 네, 안 보여가지고 아, 그리워서 아, 예 아, 그러는 강원래 씨가 제가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가대표가 선발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클랜 배틀 자체도 진행 자체는 사실은 지난 것들과 방식은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8월 3일 토요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고 받으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있어요. 대진표는 저희는 사실 항상 공정하게 아예 랜덤으로 추첨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WCG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좀 쓸데없는 잡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북경김치의 호구호구에서 짧게나마 대진표를 공정하게 추첨하는 거를 호구호구 왜 또 거기서 해? 잠깐 보여드리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게릴라로 그냥 공개된 방식으로 한번 해버린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잡음만 없애기 위해. 네네네. 잡음을 없애기 위한 그런 방식이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NCT 비스컴즈의 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들이 사실은 WCG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WCG 국가대표 선발하는 방법이 나머지는 다 프로팀이랑 그 월챔 아예 나간 팀들이기 때문에 내가 국가대표 한번 되면은 이거 진짜 WCG로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팀으로 성적내면은 그건 진짜 바로 인생 역전이고 두명문이에요 두명문 이거는 프로팀 바로 붙죠 그 정도 성적내면 사실은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이 있는 분들 특히나 프로팀 프로 지향하는 새로 창단한 프로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팀이라고 구색은 갖췄지만 사실 아직까지 스폰도 없고 막 자비를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좀 많은 거를 예,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는 정말 그에 상응하는 좀 좋은 것 열매들을 거두실 수가 있거든요 그쵸. WCG가 또 나이스게임TV랑 인연이 많아서 그 부산 예,
2011년 지스타 지스타가 WCG 백스코에서 했던 WCG 거기서 2011년이었나요? 2011년 재작년이었죠. 그때 이제 저희가 세컨 스테이지 네. 중계를 인터넷이랑 이렇게 맡아서 하고 메인 스테이지는 온게임넷에서 맡아서 하고 지금도 WCG는 계속 그렇게 이제 밑단 작업은 나이스게임TV가 다 하고 방송으로 만들고 뭐 4강이나 결승전 이런 부분을 온게임넷에서 하고 온게임넷이 여러 개 되는 컨텐츠들은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협력해서 WCG, 온게임넷, 나이스게임TV 이렇게 셋이서 세 회사가 같이 많이 만들어 왔었거든요. 나이스게임TV가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 중계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WCG 2011 엄청 욕먹었죠? 그렇죠. 네. 그때가 그때가 피들스틱 네. 해설하고 욕 바가지로 먹고 개개 했던 애 NLB 피들, 피들 그때 엄청 욕먹었어요. 루니어스 근데 해설 이게 굉장히 그게 좋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근데 좀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었죠. 루니어스도 욕 먹었고 뭐 진행하는 사람들도 뭐 그닥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 첫 출발은 그렇게 욕먹어서 좋지 못했어요. LOL과 인연이 저희는 그렇게 네. 시작됐는데 굉장히 좋지 못했죠. 그리고 뭐 그때 스타투 인드라가 스타투 중계하고 저랑 같이 양군이랑 같이 하고 그건 반응이 어땠나요? 네. 그냥 중국의 두 명이서 게임도 모르는 애들이 뭘 해설을 하고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중국의? 네, 세컨 스테이지였기 때문에 네. 관심도 자체는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 쪽이. 네. 중간 중간에 아니 뭐 재밌었어요. 그 현장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 애드립 받아줬어요. 해병대 드립. 아 그런 건 안 했어요. 안 친대. 해병대 드립 안 했어요. 네. 안 했나요? 하진 않은 거예요. 아. 연습한 거지 하진 않았어요. 연습만 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워3도 했었고 그때 워3 반응 좋았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인드라님이 과거에 그 스포도 했었고. 네. 프로게이머를 뭐 철권이나 스타투에서 이긴 것처럼 인드라님의 어떤 그 해설 자부심이 또 네, 뭐, WCG 그때 그거잖아요. 나는 WCG를 해설한 남자다. 나의 색드립은 의도일 뿐이다. 워크는 저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인드라 빼고 얘기하면 사실은 거... WCG의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인드라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강말을 먼저 얘기해야 돼. 여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풋볼 위험해. 성균아 다음에 얘기하자. 네. 강말보다 워스리 게임을 인드라가 더 잘하니까. 많이 알고. 실제로 해설도 훨씬 많이 했어요. 아, 실제로. 근데 이제 워낙에. 메이저. 뭐 눈물 한 방에 뒤집혔죠? 주니어하고 하고 해가지고. 야,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걸 뺏기가 쉽지 않아요. 뺏음 좀 하셨어요, 실제? 시도도 안 했어요. 제가 원래 그런 되게 발전적인 사람이 아니라 시도 같은 거 잘 안 해요.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오나? 그 정도. 야, 이번 정도 되면. 나 인드라인데! 이 정도 되면은 2010년쯤 한번 전화 와야 되는데 전화 안 오더라고요. 여기다 당말이 한번 성식이 금메달 따면서 깜짝들어가지고 그렇죠. 고정. 난 영원히. 근데 워3가 마지막이어가지고 요즘에 근데 성민이도 사이퍼즈 사이퍼즈 중계하는데 사이퍼즈가 유저들이 엄청 많아서 넥슨 게임이잖아요. 관객들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사이퍼즈는 웬만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퍼즈 잘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본인은 긴가민가 했거든요 처음에. 사이퍼즈 하면서 본인도 그러니까 약간 성균이한테 애매한 게임들이 넘어와요. 네. 게임들에 대해서 애매한 게임들을 성균이한테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꿀이거든요. 그거 잡아야 돼요. 그거 잡아야 돼요. 그 올해 워크래프트 3도 아마 성균이밖에 없어요. 아 오성균이 하겠네요. 거기에 정소린 캐스터 게다가 마지막 워3 WCG 종목이라는 것까지 보면 한 번 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박준이 우승하고 울음 연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울은 거 같고 안 돼. 벗어야 돼. 벗어, 벗어, 왜 또 벗어. 내년에도 레전드. 해주십시오. 아, 그 전설을 만들어야 돼. 그거네. 현실에 했었어. 아니야. 심하네. 에이.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 보다가. 당말이 섭섭해야겠다. 에이. 진짜 당말이 이번에 하면은 태극기 들고 자기가 막 뛰어다니고. 아, 그럼 해줘야 돼. 해야지. 네? 해야 돼요. 워스리 우승하면 태극기 들고 막. 그 SNS에 공약 같은 거 한 번 한 다음에. 네. 태극기 메고 막. 그렇죠. 훈산식 막. 밤에 뛰어다니고 뭐 이런 거 한번 해야지. 중국에서 또 하거든요. 그렇지. 이번에도 중국 군산에서 네. 그 11월 28일에 네. 개막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다른 설명을 다 생략하더라도 이번에는 LOL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일정 자체가 시즌 3 어떻게 보면 월드 챔피언십이 끝나고 전 세계 팀들이 국적 불문 다 붙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회예요. 그렇죠. WCG가 그것만으로 사실은 이번 WCG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LL만 놓고 봐도. LL 유저니까. 사실은 네네 말씀하시죠. 네, 재밌을 것 같다고요. 왜냐면 월드 챔피언십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 세계적인 대회가. 그쵸? A매치가 없잖아요. A매치가. 그러니까 육상으로 따지면 월드 챔프 한 종목 갖고 하니까 약간 뭐 세계 선수 육상 세계 육상 대회 뭐 이런 거 느낌이 이거는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맞아요. 그런데 맞아. 모든 그렇죠. 대회를 다 총 망라하는 거 그걸로 성적을 따지기 때문에 근데 역대 한국이 못해도 2등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싸움이에요. 서울 시즌 항상. 네. 제가 중국과 한국 싸움이에요.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번 공식 종목 처음인가요? 네. 처음. 네. 그 이거 우승 타이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그렇죠. 첫 대회. 첫 대회 우승 WCG. 그걸 NGTV 스컴스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이건 잘못된 말인데. 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왜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죠. 왜요? 스컴스가 스컴스가 우승한다고 더블 씨 스컴스 스컴스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우승한다고요? 저희 대회하러 군산 가야 되니까 그때 중계 좀. 아 군산 제가 네. 군산 가야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그럼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세요. 두 분이서 준비하면 되겠네. 인터넷에서 화질도 있고. 아 그럼요. 화질도 있고. 군산 저희 군산으로 갑니다. 가장 네. 초유의 투캐스터 제재. 저희가 군산에서 태극기를 노예서 벗겠습니다 제가. 저희 바지 가면 벗는다. 바지 벗겠습니다. 그거 이거 한번 해줘. 할고 이거 한번 해줘. 가서 우리 또 좀 핥아줘. 고갈이 끌려가는 거 아니야? 고갈이 끌려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올스타전 할 때 한국이랑 중국은 북미 이런 팀들은 괜찮았는데 동남아랑 EU 쪽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인 아 그런 게 있어요. 묶인 것 때문에 되게 그 지역 개념이었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 뭔가 어드밴티지를 준다고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페널티를 받은 TPA. 그리고 그 충격으로 TPA가 이번에 못 나오죠? 월체매 네. 떨어졌어요. 아, 맞아. 지역대표 선발전 왜요? 네. 그 WCG도 국가대항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대만 대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대로. 나는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는 딱 소름, 재밌는 게 소름 돋는 거 봐. 소름서? 진짜 소름 돋았어. 아니 딱 소름 돋는 거 봐. 왜? 중국 뭐 이런 데는 그렇다 쳐요. 한국이랑. 맞아요. 유럽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 그러면? 국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한국 아니면 중국이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WCG 대만. 그러니까 그렇게 WCG가 단일 팀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게임이 몇 가지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롤 같은 게임은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완전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 핸디캡이죠. 그러니까 이제 TPA나 이제 대만 팀, 중국 팀, 한국 팀 그리고 갬빗 게임 러시아. 그래 다 같은 국적이야? 네, 다 러시아 사람. 원래는 그런데 아 물론 북미도 있잖아. 물론 그러면 영어 TSM. TLG! 아 오랜만에 들어서 TSM! 한참 생각했네! TSM! 와도 지금은 와 TSM 이런! 레드하드 뭐하고 있냐? 모르겠네. 아직 있어요? 게임해요 걔? 뭐야 미국 배풍선 같은 거 받고 살겠지. 인기 BJ팀이잖아. 아 WCG가 색다른 재미가 확실히 있겠네. 월챔이랑은 또 다르네 올스타랑. 약간 한 중도 느낌이 다르네. 그래서 지금 국가대항전이라. 지금 사실 이번 월챔에 공급한 게 C9? C 뭐야? C9요. C9이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붙으면 얼마나 실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잠깐만 그럼 예 북미 미국 대표로 어느 팀이 될 거냐도 사실 재밌을 것 같아요. TPA가 WCG 때문에 롤챔을 포기를 했네 얘네가 또 뭔 소리야. WCG에서 우승하려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러 전력을 숨기는 거야. 그렇게 막 던져서 또 하나 남기려고 아예 또 나중에 우승하면은 여러분 TPA가 우승하면은 WCG 빗돌에 예지려고 하려고 아유 TPA가 뭔가 보여집니다. 대만이 일을 저지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TPA가 뭐 많은 사람들 TPA가 코스프레 안에 못하는 척 한다고 숨긴다 그랬는데 롤드컵 못 나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WCG 때문에 이게 WCG가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근데 TPA 스폰이 아주부 아니에요? 네. 아직도 아주부죠? 네. 아주부 한국만 철수한 거죠? 네. 일단요. 알아서 하겠죠.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국가대항전 A매치라고 하면 국가에서 제일 잘하는 올스타를 뽑아서 에이스들끼리 팀을 만드는 게 원래는 A매치의 팀이잖아요. 우리가 월드컵을 하던
맞잖아. 이게 맞는데. 근데 이거 마치 클럽전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약간. 그렇죠. LOL은 그렇게. 그렇죠. 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크로스파이어 같은 FPS도 사실은 팀이니까. 팀이죠. 팀으로 나가는 거 다 팀이고 개인은 개인이고. 그럼 팀 내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같은 나라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죠. WCG는 국가. 네, 국가 대항전이니까. 만약에 팀인데 유럽이나 이런 데 섞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선수들이. 아, 그렇죠. 그거는 그래도 그 팀 자체 국적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국적에 속해 있지 않는 선수는. 네네, WCG 같은 게 그게 말씀드린 게 맞아요. 국가대표 선발. 그때는 팀이랑 상관없이. 아. 박지성이 뭐 메뉴에 있어도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거죠. 클럽 대표 느낌이구나. 클럽. 아니죠. 클럽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서 국가로 가는 거죠. 맨유, 그러니까 맨유가 하는 프리미어리그 같은 느낌 아니에요? 지금이 클럽인 거고 WCG가 국가. 클럽 가고 싶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진짜. 세이 클럽으로. 김당구님이 깨알같잖아. 재밌잖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재밌잖아. 그렇죠. 천재야 방송. 멘트 봐. 누나 저 적고 있어? 죄송합니다. 왜나 이런 거 나중에 써먹어. 죄송합니다. 세이클럽. 죄송합니다. 세이클럽 모르니까 안 웃기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신들 풍미했는데 세이클럽. 죄송합니다. 세이 라디오. 웃겨? 그 유료하다가 망한 거기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격투 게임. 네. 이것도 이제 국가대표가 저희가 선발해 드렸고. 네. 아,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가 해설하시는 분이 너무 잘해서.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해서. 적갤러시더라고. 진짜 대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게 해설이 철권은 그냥 중계진들이 흥분만 해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물론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더 잡아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는 해설이 제대로 안 짚어주면 보는 재미가 없어요. 신경전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 딱 그 순간 점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에서 승부가 나는 게임이라 해설자가 정말 잘 짚어주면 재밌거든요. 잘하시더라고. 철권을 흥하게 만들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우선 철권부터 어떻게 해줘? 철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응. 더 잘 돼야죠. 네. 거기다가